네, 안녕하세요. 별국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뭐 오랜만이라고 해도 지금 한 보름? 한 보름쯤 넘게 지났나? 한그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계속 이제 축 처져 있을 수만 없으니까 뭐라도 다시 기운이라도 내야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리멤버 키즈짱 채널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운영을 포기하게 됐지만 새 채널에서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뭐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별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게임 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말을 하면서 진행해 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뭘할 거냐면, 그 키즈짱에 있던 공룡 게임 있잖아요. 이미 공룡 게임 영상 자체는 리멤버 키즈짱 채널에 이미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말을 하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공룡 게임 영상을 올렸을 때는 또 저화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화질도 더 좋아져가지고 좀더 보시기에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나무 위에 멋진 집을 지어요. 네, 집 짓기 게임입니다. 게임 방법은 왼쪽에 있는 재료들을 들다가 순서에 맞게 해당 위치에 넣으세요. 순서가 맞지 않으면 건물 재료가 설치되지 않아요. 게임 시작. 합시다. 예. 집 짓는 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알지? 순서에 맞게 물건들을 옮겨줘.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제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이게 어린이 대상 게임이라서 잘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이게. 이제 순서대로 그냥 놓기만 하면 돼요. 나만큼 똑똑한데? 여기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를 맞나? 순서가 중요하다니까. 깡통 아닌가? 이거 지금 이 깡통 모양인데 아닌가? 뭐지? 세 번째는 이건가? 나만큼 똑똑한데? 아, 기둥을 먼저 세워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깡통. 순서가 틀렸어. 자꾸 순서 틀리다 그래. 잘하는데? 아, 이 깡통이 마지막이구나. 좋아. 게임 성공! 다시 할까요? 예,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뭐 순서가 약간 틀리긴 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저 깡통이 기둥, 굴뚝이네요, 근데. 근데 깡통이 왜맨 마지막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좀. 기둥 다음에, 지붕 다음에 깡통? 어째서 저렇게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단순한 아이들 대상 게임이라서, 금세 끝났는데요. 이것만 하기엔 너무 좀, 그렇잖아요, 좀. 너무 짧으니까 다른 것도 해볼게요. 예. 에고. 네, 다른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네, 숨바꼭질 게임이네요. 게임 방법, 마우스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팡이가 움직여요. 공룡들의 모습이 보이면 마우스로 클릭해서 찾으세요. 주어진 시간 안에 다섯 마리의 공룡을 모두 찾으면 성공이에요. 예, 이것도 쉽습니다. 나는 술래. 공룡이 보이면 친구가 클릭해줘.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제 시작한다. 이제 움직이면서 저기 트리케 벨로 찾았다. 찾고 티라노 좋았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도 찾고 잘했어. 굉장히 쉬워요. 컴프 안 보이는걸? 아 눌렀는데 왜안 보인다 그래. 다시 저기 있다 트리케
씨, 왜 도망가? 아니야, 아니야. 아, 놀랐는데 왜 아니라 그래? 아니야, 아니야. 좋았어. 어. 조금만 이게 어긋나도. 잘했어. 게임 성공. 다시 할까요? 예,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아이들 대상 게임이라서. 금세 끝난 게임인데. 근데 아이들 좋아, 대상 좋아. 아이들 대상 게임치고는 그래도 잘 만들었어요, 이게. 볼륨 작아서 그렇지. 다시 해볼게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얘 놀랐는데 안 되네. 이게 좀 약간 올고 있습니다, 이게. 좋아, 좋아. 이게 안 눌리네. 다시 하려고 했는데. 아니, 아니. 다시 해볼게요, 네. 꼭꼭 숨어라. 나는 술래. 공룡이 보이면 친구가 클릭해줘.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제 시작한다. 이게 잘 만들겠는데 했는데 찾았다. 좀 볼륨을 높이고 단계도 여러 개 만들고 그런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찾았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움직이는 거, 이게 참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좋았어. 틀케. 찾았다. 게임 성공. 다시 할까요? 이 공룡 게임이 다 그렇지만 이거 너무 이게 게임이 너무 짧은 게 흠이네요, 이게. 예.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게. 좋아, 좋아. 세 번째 게임. 이건 뭘까요? 발자국 범인을 찾아요. 발자국 범인. 발자국과 발바닥 모양이 같은 카드를 찾아 클릭하세요. 아, 같은 그 찾기네요. 같은 그림 찾기. 같은 모양끼리 연결해서 범인을 꼭 찾아내자고.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제 시작한다. 어, 이미 나왔네요, 이게 지금. 이거 잠깐만. 범인은 바로 너. 그냥 같은 모양 찾는 거네, 이게 지금. 바로 너. 범인은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모양 똑같은 거. 굉장히 쉬워요, 이게. 성공! 다시 할까요? 좋아, 좋아! 이것도 안 눌리지네? 이 같은 그림 찾기가 보통 퀴즈장에 이런 종류의 게임이 많이 있는데 그게 많았거든요. 보통은 카드 여러 장 뒤집어 놓고 같은 거 두 개 맞추는 거 그런 게 가장 많았는데 이건 그거보다도 더 쉬워요, 지금 보니까. 아예 모양을 다 보여놓게 해놓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맞추게 하니까 훨씬 쉬워요, 이게. 이게 막 유치원도 안 들어간 아이들 대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볼륨 너무 작은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게임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좋아 좋아 볼륨이 너무 작아가지고. 네, 네 번째. 빨리 빨리 밥을 주세요. 아, 이거 재밌어요, 이거. 네, 티라노가 나오면 티라노가 화가 나서 떠나기 전에 밥을 주세요. 시간 안에 총 10마리의 티라노에게 밥을 주면 성공이에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좀 이것도 볼륨이 작긴 하지만 볼륨이 작고 너무 쉽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이게. 티라노는 성질이 급해서 배가 고프면 참지 못해. 음식을 클릭해서 티라노에게 주는 거야. 자, 시작한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제 시작한다.
이 게임 방식은 그거 아죠 타이쿤 게임하고 비슷해요. 맛있고 아주 좋아. 봤죠? 봤죠? 네, 이렇게 국산 퍼가지고 봤죠? 한만 좀 끝나요 이게. 고마워. 보통 타이쿤 게임은 뭐 종류 많아가지고 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봤죠? 이건 그냥 순발력만 있으면 누구나 다 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게임 성공! 네. 다시 할까요? 그나저나 이거 티라노는 무슨 분신살법이라도 쓰는 건지. 티라노 보면 원래는 한 마리일 텐데 어떻게 뭐 열 마리가 동시에 나와야 되는 게. 좋아 좋아! 아, 이것도 안 눌려지네. 이건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밥을 주세요. 이건 잘 만들었어요. 아, 저도 이런 거 비슷한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펀칭머신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거하고 비슷한 게임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제 게임 방식은 이제 그 타이쿤하고 비슷한데. 좋아 좋아. 네, 이번엔 다른 게임 다섯 번째. 게임 하나가 너무 짧아가지고 지금 10분 사이에 한 너댓 개를 하네요 이게. 불이야 불! 아, 불끄기 게임입니다. 시간 안에 열 곳에 불 난 곳을 꺼야해요. 불 난 창문도 가면 팡이가 불을 꺼요. 사람이 있는 창문에 불이 끓으면 남은 시간이 줄어드네요. 네, 불에만 이제 불을 뿌려야 된다 이 뜻이네요 이게. 친구가 불 난 곳을 클릭하면 내가 불을 끌게. 어서 서둘러.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제 시작한다. 보통 불난 부분을 꺼야 이제 되긴 하는데 일부를 실수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 일단 불을 끕시다. 끄다가 동물나무 한번 뿌려볼게요. 화내네요. 아, 일부러 뿌리는 것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게임 성공! 다시 할까요? 좋아 좋아! 아니 아니! 이거 왠지 일부러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 그것도 한번 보고 싶네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해보죠. 일부러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 이게 불 안 끄고 가만히 있으면 친구가 불난 곳을 클릭하면 내가 불을 끌게. 어서 서둘러.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제 시작한다. 다치네. 괴성을 지르네. 게임 실패. 다시 할까요? 이렇게 되네요. 웬만한 게임 못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거는 사실 실패를 할 수가 없는 게임인데 일부러 실패를 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고 보니 아까 그 게임들도 실패 장면을 본 적이 없는데 잠깐만요. 딴 아까 했던 게임들 다시 해볼게요. 아이씨 이거 아니에요. 좋아 좋아. 빨리 빨리 밥을 주세요. 네, 밥 안 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티라노는 성질이 급해서 배가 고프면 참지 못해. 음식을 클릭해서 티라노에게 주는 거야. 자, 시작한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제 시작한다. 일본 밥 안 주는 걸로 해볼게요. 내 쪽은 안 되네.
맞죠? 표정이 바뀌어요 이게. 표정이 바뀌어요. 고마워. 봤죠? 봤죠? 일부러 일부러 화내게 만드는 것도 재밌네요. 봤죠? 봤죠? 예. 이분 약올린 것도 재밌네. 게임 실패. 다시 할까요? 이렇게 되네요. 이게 제가 너무 정석대로 게임을 해가지고 티라노가 화낸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일부러 화내게 만들면 저렇게 되네요. 처음 봤습니다. 나머지 아까 했던 게임들도 또 한번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좋아, 볼게요. 좋아. 세 번째가 뭐였지? 발자국 범인을 찾아요. 이거는 같은 모양끼리 연결해서 범인을 꼭 찾아내자고.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제 시작한다. 이거는 이제 제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패 조건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거 그냥 일부러 틀린 거 찍으면 될 것 같은데. 범인은 하자 하자. 범인은 하자 하자. 범인은 하자 하자. 범인은 바로 너. 아이고 실수를 똑같은 거 했어요. 범인은 하자 하자. 범인은 아이고 범인은 하자 하자. 이건 틀리기가 힘든 게임인데. 하자 하자. 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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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자. 이건 실패가 없는 게임인가 봅니다. 이건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게 뭐였지? 숨바꼭질. 꼭꼭 숨어라. 나는 술래. 공룡이 보면 친구가 클릭해줘.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제 시작한다. 일부러 시간 제한 있는 동안에 일부러 안 찾고 그냥 찾아도 이제 쟤들 보여도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엄청 쉬운 게임이라서 못 찾겠어. 아니야 아니야. 안 보이는 걸? 없으니까 안 보이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못 찾겠어. 못 찾겠어. 못 찾겠어. 사실 찾을 수 있는데도 못 찾는 척하는 거예요 방금. 안 보이는 걸? 시간 다 돼가니까 시계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게임 실패! 다시 할까요? 이것도 실패 화면은 그냥 단순하네요. 다음 나머지 하나가 집 만들기 게임이었는데 이게 나무 위에 멋진 집을 지어요. 집 짓는 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알지? 순서에 맞게 물건들을 옮겨줘.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제 시작한다. 이거는
그렇게 지어선 안 돼. 이것도 지금 시간 제한 없는 거 봐서 실패가 없는 게임 같아요. 이것도 순서가 중요하다니까. 순서가 틀렸어. 좋아. 어? 아까는 사다리 먼저 놔도 상관없었는데 이거 먼저 놔도 되네요. 이건 순서가 틀렸어. 순서가 중요하다니까. 순서가 틀렸어. 나만큼 똑똑한데. 아, 뭔가 놀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어선 안 돼. 계속 실패하다가 성공하니까 똑똑하다고 하니까 뭔가 놀리는 것 같아요. 순서가 틀렸어. 순서가 중요하다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니까. 좋아. 나만큼 똑똑한데. 아, 이것도 이것도 실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건 넘어가고 다른 게임 해볼게요. 이게 트리켓 쌓기. 아, 이거는 아 프테라가 들고 있는 트리켓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떨어지고 밑에 있는 트리켓 위치를 보고. 이건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좀 더 높게 트리켓을 쌓아줘. 잘 맞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돼.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제 시작한다. 이제 쌓기 게임인데 이게 이거 말고도 퀴즈장에 이거하고 비슷한 게임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딴 게임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다른 게임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좀 아까 했던 게임들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 딴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왔다갔다 하는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어려운데 이건 약간 느린 편이라서 아이들 하는 게임이니까 쉬워요. 그래도 이거는 이게 성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했던 게임들은 실패가 없고 성공만 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 반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실패할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끝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에 지금 화면 위에 트리켓 얼굴이 있는데 세 번의 기회를 다 쓰면은 이제 실수를 세 번 하면은 게임이 끝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23명인데 24 이게 지금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한 100마리는 한번 싸워볼게요. 이게 28 이 비슷한 게임이 뭐가 있더라. 아무튼 시장 놀이에도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게임들 중에는 보면은 좀 맞게 쌌는데 옆으로 떨진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정도로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속도도 지금 느려가지고 지금 엄청 쉬워요 이게. 이러다가 이거 우주까지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쌓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트리케가 저렇게 돼야 되는지 나 모르겠어. 일단 트리케도 덩치가 크긴 한데 얘보다 더 큰 애가 또 있었잖아요. 아까 그 누구였지? 스테고였나? 아무튼 걔가 또 있었잖아요. 덩치로 생각하자면 개를 쌓는 게 잘 나을 것 같은데 왜 트리케를 쌓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콤프 같은 애들은 너무 작으니까 이런 거에는 좀 안 맞을 거고, 티라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쿵쿵 공룡에 있는 공룡들 중에서는 좀 크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원래 공룡 크기로 생각했을 때는 티라노사우루스는 좀 큰데 지금 여기선 좀 애매한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트리케가 더 큰 걸로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아무튼 지금 계속 쌓고 있습니다. 한 100명? 한 100명에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이 숫자 말이죠. 이게 숫자가 이게 지금 세 자리까지 있는 거 보면 999까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왠지 맨 밑에서 이 상태에서 맨 밑에서 툭 건드리면 엄청난 참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게 참 생각만 해도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생각할 수도 없지만,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목적이 뭔지 좀 이상해요 이게. 왜 하필 트리케를 쌓는 건지, 뭐 때문에 쌓는 건지 도저히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미스테리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계속 쌓다 보면 이게 좀 지루하기도 해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게임들보다는 좀 별로입니다 이거는. 아까 했던 게임들 중에서는 그 술래잡기 그거하고 밥 주는 게임 그게 잘 만들고, 이거하고 나머지 게임들은 좀 그저 그래요 이건. 네, 100마리 됐습니다. 일부러 떨어뜨릴 봐야지. 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오! 죽었을 것 같은데. 이 위치에서. 오! 동심 파괴를 해나? 다시 할까요? 그냥 실패, 성공, 이런 것도 안 뜨네요, 그냥. 다시 할 거예요, 뭐 뜨는데. 다음 게임 해볼게요.
제가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은 좀 말을 좀 적게 해요. 이제 게임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되니까 좀 잡소리를 잘안 해요. 게임에 집중할 때는 좀안 풀린다거나 그럴 땐좀 말을 좀 하는데, 보통은 좀 제가 과묵하게 진행을 하는 편이라서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다음 게임에 하겠습니다. 아, 사과 따는 게임 같은데요. 이거는 마우스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동하여 떨어진 사과를 팡이가 들고 있는 방법을 받으세요. 벌레를 받으면 팡이가 놀라서 시간이 지연돼요. 네, 이거 그 똥피하기 비슷한 거네요, 이게. 파키가 사과를 따줄 거야. 친구가 마우스를 움직여서 받아주면 돼.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제 시작한다. 네, 사과받기 게임입니다. 즉 벌레 피해가지고 똥피하기 하듯이 이제 벌레를 피하고 이제 사과를 받는 거네요, 이게. 게임 성공! 다시 할까요? 이거 게임 제작 측면에서 생각하자면 이거 굉장히 만들기 쉬워요. 왜냐면 똥피하기가 게임들 중에서 가장 만들기 쉬운 게임 종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똥피하기하고 게임성이 비슷한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거하고 비슷한 게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그리고 이것도 벌레를 받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걸 안 봤네요. 이거 한번 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이번엔 실패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실패해 보겠습니다. 파키가 사과를 따줄 거야. 친구가 마우스를 움직여서 받아주면 돼. 다섯, 넷, 네. 셋, 둘, 과연 바구니 안에 하나, 이제 벌레가 들어가면 시작한다. 무슨 표정을 지을까요? 으악 하면서 잠시 동안 못 움직이네요. 꽤 비쌌네요, 이게. 근데 이게 벌레를 받아도, 이게 지금 벌레를 잘못해서 받아도 이제 시간만 다 되지 않으면은 여러 번 받아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목숨 같은 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했던 게임들보다는 네, 실패했습니다. 실패도 다시 움직이긴 할까요? 네, 실패도 움직여지긴 움직여지는데, 아무튼 이제 사과 30개를 받는 거고, 이제 장애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앞에 했던 다른 게임들보다는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 쉽습니다. 이것도 결국. 네. 이것도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했던 몇 개를 했지, 한 지금 공룡 게임을 둘, 셋, 넷, 일곱 개를 했는데, 이거 중에서 좀 괜찮다 싶은 게임은 이제 그거네요. 술래잡기 게임하고, 그 티라노한테 밥 주는 게임하고, 그리고 이거 사과받기, 이세 게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머지 게임들은 좀 그저 그래요. 앞에 세 게임들, 그 게임들을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제가 비슷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펀칭머신 만들었듯이 그 게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소리를 내. 게임 7개 하는데 이제 30분 넘게 걸렸네요. 예. 지금 밤에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게 돼가지고. 아무튼. 네. 게임 7개를 해봤습니다. 다른 퀴즈장 공룡 게임도 다음 시간에 또 해볼게요.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국이었습니다.